여러분은 강아지와 한 침대에서 같이 잠을 주무시나요? 아니면 따로 주무시나요? 강아지와 함께 잠을 자면은요, 강아지 정서에 안 좋다는 말도 있고요. 또 같이 잠을 자면은요, 강아지와 사람의 서열이 꼬인다는 말도 있습니다. 강아지의 분리불안이 심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사실일까요?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 강아지와 같이 잠을 자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사실 이 문제의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잠을 자길 원하시면요, 그냥 함께 잠을 자면 되고요. 함께 잠을 자는 것이 여러분이 불편하다면요, 따로 잠을 자면 됩니다. 즉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뭐 서열이나 분리불안 혹은 강아지의 정서와 같이 보호자인 여러분과 함께 자는 것은요, 사실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 그냥 추측들일 뿐입니다. 먼저요, 사람과 같이 잠을 자면은요, 강아지가 자신의 서열을 더 높게 생각하여 사람을 우습게 본다고 합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강아지는 사회화 시기가 끝나면서요, 자신과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은 사람과 또 다른, 고양이와도 어느 정도 다르다는 것을 자각을 하게 됩니다. 종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서열이란요, 자신과 같은 종종 내에서 생존을 위한 위계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신과 종이 다른 사람을 서열로 구분짓지는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뭐 정상적이지 못한 극소수의 강아지가 자신을 사람으로 생각하는 이상한 경우는 있을 수는 있지만은요, 강아지는 사람과 자신을 분리할 생각할 줄 알고요, 서열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강아지는 서열이 없기 때문에 함께 잔다고 뭐 서열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흔한 오해는요, 함께 잠을 자버릇하면은요, 사람이 없을 때 불안해하며 분리불안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시 잘못 알려진 대표적인 사실입니다. 분리불안이란요, 애착의 대상과 떨어지면 생기는 불안증 혹은 공포증을 말합니다. 분리불안증 역시 불안증이라는 정신적 질환에 들어가는데요, 그 심각도나 정도에 따라서 분리스트레스, 분리불안증, 분리공포증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런 분리불안증은요, 사실 내가 오랜 시간 강아지를 혼자 둔다고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인 질환의 하나이기 때문에 거의 유전적으로 잠재된 불안증이 여러분의 부재로 인해 촉발되는 이런 질환들입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강아지와는요, 전혀 상관이 없는 질병이고요, 극소수의 강아지가 유전적으로 내재된 질병이 발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여러분이 강아지와 함께 잠을 자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요, 건강한 강아지는요, 절대 분리불안증이 안 생기는 것이고요, 분리불안증이 유전적으로 생길 강아지는요, 그냥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해는요, 강아지도 여러분도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사람에 따라 강아지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강아지는 일반적으로 사람보다 깊은 잠을 못 잡니다. 사람의 수면은요, 깊은 잠을 자는 넌렘 수면이 전체 수면의 약 80% 정도인데 반해서 강아지는 이 넌렘 수면 시간이 불과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강아지는 무리를 지어 동료들과 서로 몸을 맞대고 체온을 나누며 자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함께 잔다면은요, 더 푹 자는 아이들도 있고요, 심하게 예민한 아이들은요, 주인의 뒤척임에도 으르렁거리며 못 견디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사람도 예민한 사람의 경우는요, 강아지가 있으면 비교적 잠을 잘 못 잔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최근에 수면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는요, 강아지나 고양이와 함께 자는 사람의 수면의 질이 혼자 자는 사람에 비해서 월등히 좋았고 더 깊은 잠을 잔다는 통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강아지와 함께 자면 더 푹 자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강아지와 따로 자는 것이 더 좋다, 강아지와 함께 자는 것이 더 좋다는 이런 문제는요, 정답은 없는 것입니다. 강아지와 함께 자는 것이 더 좋을지 뭐 따로 자는 것이 더 좋은지는요, 여러분과 강아지의 호불호의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강아지와 함께 잠을 잘 경우 장점은요, 동료의식의 증가로 여러분과의 유대가 당연히 좋아지고요, 오히려 강아지의 정서적 안정감이 올라가서 여러분이 집을 비울 경우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이 오히려 낮아지게 됩니다. 노견의 경우는요, 이불 속에서 여러분과 체온을 나누기 때문에 수면 중 체온 유지가 더 쉬워지고요, 깊은 잠을 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역시 사람에 따라서는요, 체온을 나누며 잠을 자는 행위로 인해 더 깊은 잠을 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강아지와 함께 잠을 잘 경우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이나 예민한 강아지는요, 분명 수면의 질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강아지의 털과 또 침 같은 분비물 그리고 각질 등으로 인해 침구류가 오염이 되어 위생상 분명히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침구류의 청소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작은 강아지나 어린 강아지의 경우는요, 여러분의 뒤척임으로 다치거나 혹은 침대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일단 한번 같이 잠을 자기 시작하면은요, 다시 분리해서 자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도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강아지는요, 당연히 여러분과 자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동료와 동굴 속에서 체온을 나누며 잠다는 것은요, 가족을 형성한 강아지들 사회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불 속에서 여러분과 붙어서 채취를 맡으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잠을 자고 싶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요, 뭐 위생적인 문제나 안전의 문제 혹은 여러분의 수면 패턴과 같은 문제로 함께 자는 게 곤란하다면은요, 함께 자려고 조르는 강아지들을 어떻게 독립적으로 따로 자게 해줄 수 있을까요? 보통 잠자리에 들어가려면은요, 낑낑거리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때로는 침실을 발톱으로 긁기도 하는데요, 우선 잠을 자기 전에요, 충분히 놀아주거나 산책을 시켜줍니다. 강아지를 피곤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후에 사료를 주어서 배가 부르게 해줍니다. 먹고 잠을 자는 패턴은요, 수만 년 동안 강아지에게 본능에 가까운 생활 패턴입니다. 그 후 강아지를 강아지 잠자리에 놓고 방문을 닫은 뒤 모른 척 하는 겁니다. 방 밖에서 강아지가 울어도 짖어도 문을 긁어도 절대 모른 척 하고요, 귀마개를 착용하시고 그냥 2-3주 정도 무시하고 잠을 자면 됩니다. 만약 무시하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문을 긁거나 짖기 시작한다면요, 그건 정말 잠을 같이 자기 위해서가 아닌 분리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가까운 병원의 선생님과 상담과 항불안제 처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은요, 강아지와 함께 잠을 자는 것은요, 여러분만 괜찮으시면요, 함께 잠을 자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은요, 강아지와 함께 잠을 자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